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 골목마다 연탄 냄새가 집게배인 이곳에 깊은 밤 홀로 잠들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이를 악물고 달리는 여자, 온몸을 감싸는 불안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 있는 힘껏 내달리는데 누군가 금방이라도 쫓아와 목덜미를 잡아챌 것만 같다. 한참을 달리고는 이 세상에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외로움과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막막함으로 온몸이 떨리는 그녀. 그녀는 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걸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녀를 건져낸 십자가의 사랑.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중구 대전의 놀라운 소망교회를 섬기는 장선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장선희 목사.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때문에 13살부터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 수줍음 많고 꽃보다 예뻤던 10대 시절, 악연으로 인해 원치 않은 결혼과 함께 네 아이의 엄마로 살았다. 온몸은 폭력의 흔적들로 성한 날이 없었고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된 장선희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보자. 5살 정도 돼서 시골이죠. 시골에서 신탄진이니까 시골이에요. 옛날에는 거기서 사는데 우리 집 옆에가 교회가 작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어도 참 내가 그런 건 생생해요. 머리를 이제 조금 다쳐갖고 지금 그렇지만 과자 먹으러 갔어. 남한테 그때도 주기는 싫어서 제일 앞자리 조그만 해갖고 제일 앞자리 앉아. 그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었잖아. 그래서 과자만 준다면 간 거예요. 이참에는. 그래 갔던 것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차츰차츰. 13살에. 13살에 여기 정도죠. 서울이니까 영동포 소사, 영동포 소사에 거기에 가발 공장이 많았어. 옛날에 진짜 그 몇십 년 됐지만 그때 이제 13살 때 이제 영동포 소사로 왔어요. 가발 공장을 와가고 가발 공장에서 한 1년을 넘게 가발 시다. 시다가 뭐냐면 이제 심부름 하는데 조그만 게 뭐를 하겠어. 그래도 시키는 대로는 했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 용돈을 줬어요. 그때는 돈이 엄청이 뭐 지금은 뭐 막 몇 백 뭐 몇 백만 원, 200만 원이지만 그때는 뭐 10만 원, 뭐 5만 원, 뭐 만 원 뭐 이런 적이잖아. 만 그렇게 받고 있다가 1972년 당시 13살 선희는 부천의 가발 공장에서 일한다. 고마워요 언니. 잘 마실게요. 별것도 아닌데 뭐. 선희야, 일은 할 만해? 너 그러다 쓰러질 것 같아. 괜찮아요 언니. 아니야. 아무래도 너 나이하기에는 작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들어가서 반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어. 진짜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미는 무슨. 한 푼이 아쉬웠던 선희에게 어리광은 사치에 불과했다. 너희 엄마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렇지 13살짜리 딸을 공장에 보내놓고 발 뻗고 잠이 온다니? 저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래.
누구라도 계신다니 다행이다. 어? 너 신발끈 풀렸다. 어? 언니 먼저 들어가세요. 저 그만 먹고 들어갈게요. 그래. 언니 화장실 때문에 먼저 들어갈게. 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죽음은 그렇게 예고도 없이 선인을 찾아왔다. 문짝이 큰 쇠문이 떨어진 거야. 그때 이제 사시문이겠죠. 떨어져서 머리를 때려갖고 이제 머리가 갈라졌어. 그때 이제 죽었던 거지 이제 내가. 근데 그러고 몰라요 저는. 3개월 15일이라는 것을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고 막 형제들이고 저 공장 사람들은 이제 저 죽었다고 병원에서는 했죠. 3개월 정도 동안 이게 뭐 없으니까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천국 갔었잖아. 천국은 한없이 계단을 겨우 올라가. 딴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가고 꽃도 보고 뭐 새도 보고 막 좋은 것들을 봤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없이 겨우 올라가는 것만 계속 겨우 올라갔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선인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사의 고비를 맞게 된다. 고단했던 선인의 짧은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선인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끝없이 펼쳐진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언제나 배고팠기에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선인은 그 계단 끝에 분명 뭔가 있다고 믿었다. 젖 먹던 힘을 다해 힘들게 힘들게 올라간 계단. 마지막 힘을 짜내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선인은 낯선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된다. 누구세요? 때가 아직 안 됐으니 다시 내려가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네? 거기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라고요? 애써서 올라온 계단을 다시 내려가라니 잠시 고민에 빠진 선이.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게 된 현실 속의 소년은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이었으나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 15일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비록 나이는 어리었지만 선인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빛이 났는데 얼굴은 못 봤어요. 빛이 나더니 서 계시는데 너는 울 때가 아니다. 내려가서 지금의 계단의 숫자대로 나의 일을 해야 된다.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래도 그걸 봤잖아. 또 서 계셔서 얘기를 했잖아. 아, 이게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다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느낌이 왔죠.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마치고 와갖고 한 1년을 공부하고 어느 날 언니가 왔어. 청주에서 와갖고 엄마 추석 때예요. 추석이 이제 돌아오니까 얘 좀 데리고 가서 우리 선이를 데리고 가서 저 좀 애기 좀 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저 과일을 팔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그래서 이제 대목을 좀 보게. 대목이라고 하잖아. 이제 대목을 좀 보게 얘 좀 데리고 간다. 그래서 간 게 언니네 집을 가갖고 애기를 보고 있다가 일주일 안 돼갖고 끌려가죠.
그로부터 1년 후 선이는 언니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선이야, 낮이라도 문 잘 잠그고 있어? 요즘 동네에 이상한 남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밖에 나다니지 말고, 응? 언니, 언니 걱정이나 해. 이러다 늦겠다. 빨리 나가. 올 때 너 좋아하는 사과 사올게. 진짜? 언니 최고. 잘 갔다 와. 문 잘 잠그고. 이놈의 빨래는 끝이 없네. 그날 오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했던 선이. 그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불쑥 찾아온 낯선 시선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선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그날 사과를 사온다더니 사과를 따러 간다. 오늘따라 언니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참 빨리 논다. 아, 언니! 그것은 끈질긴 악연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살면서 맨날 어디를 가면 잠궈놓고 가고 밖에다 문을 잠그고 잡지책이나 뭐 이렇게 뒤밀어놓고 오강단지 옛날 오강단지를 하나 놓고 가는 거야. 빵이나 더하게 사다 놓고. 그러면 저 한 이틀 있다 와요.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난리지. 막 8년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상상도 못한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진짜 이건 지옥 같은 세상을 내가 살았어요. 그때부터. 8년 후 아무도 모르게 끌려와 감금 생활에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선이. 그러나 아내가 아닌 노예 생활이었고 선이는 이곳이 말로만 듣던 지옥인 듯했다. 너 또 어디 갔다 오냐? 아이씨고 이씨 얘 또 교회 다녀오셨구나. 나 교회 가면은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어? 사방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라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폭력과 욕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다. 권투하면 가슴을 접어봤어. 이 가슴이 항상 새파랗게 멍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괜히 문소리 했다면 더 맞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목을 쫄르고 칼을 갖다 대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소리 없이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아파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맞는 것이고 뭐고 다 그냥 소리 없이 내가 하나 죽는 게 낫지 우리 집 형제나 우리 엄마 속이지름 한 말만 뿌리면 너희 집 가족 다 죽인다. 내가 찾을 수 있다 너희 집.
아, 그런 눈밥을 주니까 나는 항상 마음에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으려면 얼른 죽고 싶은 거야. 어떤 때는 막 원망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저는 도장 울면서. 선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의 씨앗은 선이 인생을 아름다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시들게 했고 슬픔과 절망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하루하루, 그것이 선이가 감당해야만 하는 삶이었다. 하루가 멀다고 남편의 폭력은 계속됐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교회에 다녀온 뒤엔 남편의 욕설과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남편은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들고 무지막지하게 선희를 때렸고 선희는 죽음의 공포 속에 홀로 견뎌야 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힘없는 한 마리 벌레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모른 척 하시나요? 지금 제 기도는 듣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제가 죽어도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날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바람지 쳇바퀴 도는 고통의 시간은 계속됐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선희는 고통에 몸부림쳐야만 했다. 그리고 결국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십자가 앞에서 돌아섰지만 선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는 선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셨어요? 야, 누가 좋아? 에이씨. 또 뼈름 어때? 죄송해요. 10수년을 해놓고도 아직도 또 뼈름 어때?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거지? 괜찮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아, 아주 오늘 그냥 오늘 아주 그냥 극장을 보자. 아마 나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들어갔고 내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오토바이 하이바이 알죠?
딱딱한 거 오토바이로 그렇게 때린 날 기절했어. 터져갖고 이 머리가. 가지나 아픈 머리를 때리니까 이게 뿅 가지요. 그냥 별을 그러니까 이틀이면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뿅 갔지. 그래갖고서 안 되겠어. 마음에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 나 살고 싶어. 살아야 돼 나는. 그랬다. 살아야 했다. 살고 싶었다. 불쌍한 아이들을 남겨두고 죽을 수는 없었다. 선희는 그날 밤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선희는 앞만 보고 달렸다. 도망가겠다고 마음먹기를 여러 차례 그러나 아이들이 눈에 밟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선희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무섭고 떨렸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다. 금방이라도 남편이 쫓아올 듯했고 잡히면 그 속에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난 후. 탈출에 성공한 선희.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될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부족한 딸이 이제까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서 계신다는 거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나 죽는 거 나 맞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서부터 울었죠. 밤새 통곡하고 둥글고 펄펄 뛰고. 남편은 선의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녔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은 선희는 오직 주님께 매달렸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이는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누가 왔나?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그게 내 마음의 음성이 오는 거야. 그동안 고생했다. 그 마냥 다 얘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들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면서 날 안아주시는 거야.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다시는 이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십자가 사랑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지난 상처와 품은 눈 녹듯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던 입술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렵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모두 데리고 오면서 선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네, 지금 옛날에는 지금은 어땠는지 몰라도 6개월인가 3개월이면요 사람을 찾는다고 이거를 해놓잖아. 그러면 자동 이혼이 돼버린대. 그래서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날 찾는다고 해놓은 게 자동 이혼이 됐어요. 그래갖고서 자동 이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큰딸이 받더라고. 엄마 우리 좀 살려줘. 애들까지도 아빠라고 하네. 그 사람이 집 나간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안 들어온다. 다른 여자하고 산다. 그러니까 엄마 나 좀 살려줘. 우리 좀 살려줘.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돈이 없으니까 가보러 해갖고 내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세상 애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옮겨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성스레 김밥을 싸는 손길의 주인공 바로 장선희 목사. 현재 대전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며 놀라운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다. 아우 잘 되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밥이 35인승 밥통인데 그 밥이 막 진짜 아침만 8개, 10개는 나가요. 봄에는 굉장해요. 봄에. 봄, 가을, 여름. 겨울에만 조금 덜 되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막 그냥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가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길 원한다는 그녀의 밤낮 없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선이 그 이름 뒤에 목사라는 직분을 붙여주신 것. 모두의 축하와 기쁨 속에 지난 3월 목사 안수식이 치러졌고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의 씨앗이 자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목사님이 될까? 진짜 아유 너무 감격스럽네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진짜 깜깜한 터널을 가는데 나는 언제나 빛을 볼까 이런 생활을 살았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올바로 알고 나니까 아 이거다 주님을 만나면 다 이게 되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 일만 작고 크고 떠나서 그냥 하나님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무슨 뭐 나를 그냥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나타나고 막 이거보다 그냥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여종이 돼서 정말 천국 가서 어이구 잘했다 선이야 잘했다 여종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거 아닌가 어차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보다 장선희 목사가 감사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다 그녀 못지않게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그것만 사남매는 주 안에서 잘 자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지난 세월 고생을 보상하듯 장선희 목사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됐는데 믿음의 가장이요 성실한 남편이자 믿음의 동역자로 장선희 목사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마흔 채 안 됐을 때 이 사람을 만났잖아 만난 것도 우리는 소개였어요 난 남자는 싫었어 솔직히 왜? 한 번 질렸으면 됐지 내가 또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일만 하고 싶고 애들하고 살고 싶어서 네 명의 애들하고 그랬는데 이분을 소개로 만난 거예요 언니의 소개로 이제 만났는데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었어 근데 나는 이제 그냥 나왔어요 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그날서부터 우리 집을 알고 나 일하는 데를 알고 맨날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열 번씩 안 넘어갔나 보고 어? 그렇다고 내가 전도의 수법이 그거거든요 열 번, 백 번이라도 찍어라 그래서 5년 만에도 나온 교회 우리 성도가 있지만 그건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나를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다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선희 목사는 그 모든 것을 해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다음 단추들은 모두 잘못 끼어지는 법.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그녀 인생에 개입하면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작고 사케우처럼 작고 연약한 여종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거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여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66권 말씀 속에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 도와주시고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사막에도 기적처럼 꽃은 피어난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장선희 목사 인생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또 다른 기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들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자들을 품어주실 것이다. 기억하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선희 목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계심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Choose.